인터넷, 배달, 일반적인 상점을 위장하는 등 학생, 주부, 직장인 구분 없이 모든 시민들을 마약 중독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일명 마약 조직 카스테라. 이들은 조금의 정보도 남기지 않은 채 시민들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약 사태가 시작된 지 2년. 검찰 측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말만 남긴 채 그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내놓고 있... 정말 지긋지긋해.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데 어떻게 잡아내려고 도청만 하는 거야? 안 그런가, 단형사?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위에서 어떻게든 이번 연도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압박이 들어왔어. 그렇습니까? 청장님이 힘들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단형사를 불렀네. 네? 이번에 정보가 들어왔어. 마약 사태가 시작된 지 2년. 그 어떤 꼬리도 남기지 않던 그 녀석들이 정말 작은 정보긴 하지만 정보를 남겼다고.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인 정보이자 기회가 될 거야. 그런데 하필 왜 저인 겁니까? 마약 사태로 형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학생으로 잠입해야 하는 거다 보니 나이가 너무 많은 형사도 보낼 수가 없어. 또 단형사도 이제 승진해야지, 안 그런가? 동기들은 죄다 승진해서 팀장이다 뭐다 한 자리 꽤 차고 있는데 안 그런가? 여기 이번 작전의 자료네. 고등학교에서 거래가 일어납니까? 그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마약 거래 장소라곤 상상하기 힘든 장소지. 그 학교의 이성그룹 회장 아들이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 우리 경찰 측에서는 그 아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나 의심을 하고 있어. 그럼 이 학교에 제가 뭐 잠입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네. 근데 여기 난고 아닙니까? 그렇지. 단형사 자네가 남학생으로 변장해서 잔입 수사를 해서 마약 거래 조직을 잡아내는 것. 그게 이번 사건의 작전이다. 네? 일단 안경부터 쓰고. 이건 미친 짓이야. 남고로 오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작전이 성공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이 학교 불량한 학생이 많기로 유명한 그 학교잖아. 아! 미안하다. 아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멍해 서 있어? 아이, 빌빌이 해가지고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캐득캐득캐득캐득. 아, 축구 나러 가자. 아. 뭐야? 저 건방진 녀석들은 느낌이 안 좋아.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그냥 돌아갈까? 단형사도 이제 승진해야지, 안 그런가? 동기들은 죄다 승진해서 팀장이다 뭐다 한 자리 꽤 차고 있는데. 그래, 내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진가? 아,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학교를 졸업한 지 5년. 다시 교복을 입게 될 줄이야. 그나저나 요즘 학교는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어디가 어딘지 도통 알 수가 없네. 아! 아이씨. 야! 왜? 사람이 부딪혀서 넘어졌으면 미안하다 하다든, 어? 미안하다고 하든지 괜찮냐고 그러든지 안부를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니야? 야, 네가 못 보고 부딪힌 거잖아. 이 자식이. 그럼 간다.
어떻게 된 게 이 학교는 들어온 지 30분도 안 지나서 벌써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더러워서 빨리 마약 조직인가 뭔가 하는 놈들 잡아내서 이 더러운 학교 나가고 만다. 여기가 교무실 앞인가? 일단 목소리 됐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네가 오늘 전화가 오게 된 단 강철이라고? 네. 그래. 그래, 3반이다. 단 강철, 따라와. 네. 조용조용. 조례 시작하는 종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싫은데? 선생님 못 들었네요. 선생님 못 들어. 진짜. 조용. 오늘은 전학생이 왔다. 몇 년 동안 외국에 살다 왔다고 하니 괜히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냅둬. 알겠나? 네. 그래. 강철이라고 했지? 저쪽에 앉거라.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어쨌든 오늘 사고 치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자. 그럼 조례 끝. 아, 야, 너 어디서 사내 왔냐? 아이,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비리비리해? 여자같이. 야, 너 조심해야겠다. 시비 걸리기 딱 좋게 생겼냐? 멍멍하네. 짜증나. 신경 쓰지 말고 가줄래? 잠깐만요, 성깔이네. 잠깐만가지고.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곤. 야, 더 화내봐. 귀엽네. 아, 뭐야? 야, 비켜. 민준이 형, 죄송해요. 전학생이 와서 인사 좀 하느라요. 얘들아 가자. 얼른 살리러 돌아가자. 아이씨, 뭐야. 아이씨, 아까 그 이상한 애. 너 이 반이었어? 아이씨, 귀찮게. 뭐라고? 귀찮아? 내가 뭘 했다고? 야! 자냐? 야! 얘 대체 뭐야? 그래, 오늘 수업 수고했고 오늘 하루 사고 안 쳐서 정말 고맙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바로 집에 가도록. 네, 선생님. 나 사고 안 쳐서. 깨워야 하나? 아니야, 이렇게 인성이 되담한 애를 내가 뭐하러 신경 써줘. 그냥 가야지. 요즘 세상에 잠입 수사라니 이게 말이 돼? 뭐야? 예, 따라와. 할 말 있으니까. 할 말? 야, 왔냐? 비리비리 전화세? 야, 아까 금맨 전에 막아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비웃고 그랬지? 난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큰갓 폭학생 때문에 파는 줄 알아? 아까 넘어간 건 그냥 수업 중 처세였다. 그렇다.
어쩌라고. 애착은 뭔데? 여기서 우리한테 혼 좀 내고 가야지. 쬐끄만데. 애들 다치게 했다간 청장이 또 난리 법석을 떨 텐데. 이키마스! 야, 너네 뭐 하냐? 아, 빨리 안 꺼져? 하나! 네! 네! 어, 야! 고마워. 응? 네, 왜 도와준 거지? 의외로 착한 앤가? 응. 응? 여보세요? 전학 첫날은 어땠는가? 어떻게 새 친구들은 사귀었고? 그걸 농담이라고 하십니까? 본론이나 말하십시오. 때려치기 전에. 허허, 성격 참. 그때 했던 말 기억하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학교에 이성그룹 회장 아들이 다닌다고 말했었지? 네, 그렇습니다. 누군지 알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단영사가 배정받은 반과 같은 반 김민준 학생이라네. 예? 남장하는 거 답답해 죽겠네. 청장님은 참 무책임하시기도 하시지. 바로 단영사가 재정받은 같은 반인 김민준 학생이라네. 이성그룹 워낙 자신이 신변보호에 철저해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지. 네? 어쨌든 단영사가 김민준 학생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줬으면 좋겠어. 친해지면 일이 더 쉬워질 테니까. 그럼 수고하게. 왜 하필 김민준이야. 아, 껄끄러운데. 하지만 뭐 까라면 까야지. 뭐 별 수 있나. 남고생 한 명이랑 친해지는 것쯤이야. 화이팅!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되나? 하... 음? 저거 김민준 아니야? 새해 생활의 기본은 인사니까 인사부터 해보자. 야! 안녕! 야, 김민준, 좋은 아침! 그렇지. 네가 인사를 받아주면 김민준이 아니겠지. 하지만 반드시 친해져서 정보를 얻어내고 말겠어. 니네 왜 다 벗고 있어? 아, 벗고 있어! 어? 야, 체육 시간이니까 너도 빨리 옷 갈아입어. 체육 시간? 알았어! 민준이 형, 오늘 슛도 좋고 잘생겼더라. 형, 아까 골 때 와이씨 지린다 지려. 슈퍼플레이 지렸다. 됐어, 야, 둥 쳤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오! 드리블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어, 진짜 멋있었어. 야, 전학생 치워라. 아! 누구야? 내 안경 어디 갔어? 야, 전학생, 아이씨, 야, 괜찮냐?
괜찮. 야야, 너 코피 난다, 야 코피 난다. 어? 아 그래, 아 별거 아니. 아, 첫 시간부터 체육했더니 힘이 쫙 빠지네. 보자, 수학 시간이네. 숙제가 있었지. 전학온 첫날부터 숙제라니. 참 귀찮은 학교네. 또 잔다, 또 자. 김민준, 응? 깨워. 뭐? 수학쌤이 김민준 또 자고 있는 거 보면 흠신 두들겨 패줄걸. 두들겨 팬다고? 뭐야? 이 학교는 김민준이 이성구를 회장 아찔이라는 걸 모르나 보네. 에이, 뭐야, 몰라. 알았지. 그 수업 시간에 앉아. 책 펴고. 네? 너 뭐야? 너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길어? 어? 너는 수업종 울린 지가 언젠데 책도 안 펴고 있어. 아! 하. 어허. 김리야. 응? 얼굴이 왜 이래? 어? 점점 이쪽으로 오잖아. 깨워야 하는데. 야, 김민준! 김민준 일어나! 김민준! 아,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야? 야, 일어나. 수학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라고. 일어나. 어허. 아, 그래, 네가 전학생이구나. 네, 선생님. 그래. 어, 우리 민준이 웬일로 수업 시간에 눈을 뜨고 있어? 예. 내는 이 자식아. 숙제 해왔어, 안 했어? 아! 어허, 안 해온 모양인데? 하, 이 김태식이 교사 인생에는 말이여 절대 용서 못하는 녀석들이 있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런 거 상관없어. 내 수업만 제대로 들으란 말이야.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내가 낸 숙제를 안 해온 녀석들은 사랑의 매로 다스리는 게 바로 이 김태식의 법칙이지. 아, 일어나, 김태식. 민준이 형 숙제 보고 베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형, 여기요. 아니, 빌려줘서 고마워요. 아니, 이거... 쌤! 제가 맞을게요. 어, 그래? 어, 김민준, 네가 웬일로 숙제를 다 해왔어? 이거 제 거가... 에이, 그래요, 형 거죠. 쌤, 나갑시다. 그래, 오늘 좀 맞자. 따라와. 내 평생 부모님한테도 이렇게까지는 안 맞아봤는데. 어, 오늘은 의자에 못 앉겠네. 어. 야. 응? 아. 김민준이네. 왜? 왜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 대신 맞아줘도 뭐라 하네, 얜. 고맙다고 하기나 해. 쓸데없는 짓이야. 너처럼 작은 애가 맞는 거랑 내가 맞는 거랑 같는 거 같아? 응? 작든 너처럼 크든 맞으면 아픈 건 똑같잖아. 뭐가 다른 건데?
응? 고맙다고. 됐냐? 뭐야? 은근 귀여운 구석이 있네, 쟤도. 아, 다음 수업 준비나 해볼까? 아, 궁뎅아. 안녕? 응? 뭐야? 잘생겼잖아. 안녕. 난 4반 이민환이야. 전 학생이 왔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말 걸어봤어. 이름이 단 강철이지?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수학쌤한테 김민준 대신 얻어 쳐졌다고. 우리 반까지 소문이 자자하던데? 뭐야? 지금 놀리는 거야? 에, 그럴 리가.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말 건 거라고. 야, 여기 방석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나도 그 쌤한테 자주 맞거든. 고마워. 고마우면 학교 끝나고 시간 좀 비워. 에? 왜? 에이, 너랑 친해지고 싶다니까. 너같이 의리 있는 놈은 친구로 둬야지. 그럼 학교 끝나고 시간 비워주는 걸로 할게. 교문에서 만나자. 뭐야, 쟤? 뜬금없네. 이런 꼴통학교에 저런 살가운 애도 있고. 나쁘진 않네. 학교 학생이랑 친해지면 김민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울려 줘볼까? 이민환이었던가? 방과 후에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댔지? 얼른 가야겠다. 야, 강강철. 그냥 이거 오늘 고마웠다. 바나나 우유? 나 주는 거야? 마시던지 말던지. 자식 부끄러워하기는. 야, 잘 마실게! 야! 귀엽네. 아, 강강철 왔네? 하이. 아, 바나나 우유? 누가 줬어? 아, 이거 김민준이 줬어. 아, 그래? 카페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뭘 마시고 있네. 아니야, 상관없어. 가자. 네, 그래. 우리 부모님이 작은 카페 하나를 하시거든. 아무나 못 오는 카페인데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데려가려고. 응? 아무나 못 온다고? 아, 워낙 고급 카페라서 회원대로 운영하고 있어. 오, 신기하네. 그럼 가자. 그래, 이쪽이야. 어서오세요. 회원 카드를 제시해주세요. 누나, 저예요, 저. 아, 도련님이시군요. 옆에는. 아, 제 친구예요. 들어갈게요. 하이, 도련님 삼아. 회원제라더니 손님도 돈 많아 보이는 손님이었네. 아무래도 고급 카페니까. 뭐 마실래? 뭐 아무거나? 알았어, 준비해 올게. 으차. 와, 저 녀석 꽤 잘 사는 집 도련님인가 보네. 그 꼴통학교에 부자가 둘이나 있다니. 구경이나 해볼까? 우와, 좋다. 뭐야 이건? 이런 게 왜 떨어져 있지? 잠깐! 이런 걸 어떻게 이민환이 가지고 있는 거지? 많이 기다려. 그 종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런 종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마약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너 정체가 뭐야? 진정해. 다 설명할 수 있어. 사실은 며칠 전 수학쌤한테 호되게 혼나고 늦게 학교를 하던 날이었어. 늦게 가방을 챙기고 학교를 나서는데 도서실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슬쩍 가보니 김민준이 수상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급하게 도서실을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데 김민준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다름 아닌 마약이었어. 그래, 하얀 가루 있잖아. 영화에 나올 법한. 그래서 그 마약은 어쨌는데? 혹시 몰라서 내가 보관 중이야. 괜히 나섰다가 내가 곤란해질까봐.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조사 중이었어. 위험하게. 너같이 어린애가 나설 만한 일이 아니야. 그래, 단강철. 나도 내 상황 설명했으니 나도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너 경찰이지? 어? 하, 내가 왜 그러지? 하, 단강철, 왜 계속 네가 생각나는데?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넌 남자인데 왜 너만 보면 가슴이 뛸까? 또 체육 시간이야? 또 체육 시간이야. 뭐해? 빨리 체육복 갈아입어. 체육 시간이잖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참, 맨날 체육 시간만 되면 화장실을 가네, 이 똥쟁이가. 이 학교는 무슨 맨날 체육이냐. 불편해 죽겠네. 빨리 갈아입어야지. 강철이 녀석 여기서 똥 싸라고 보네. 여긴가? 깜짝 놀래켜줘야지. 짠! 야, 똥쟁이! 너 맨날 화장실 가냐? 야, 너 그거 뭐야? 야, 그동안 속여서 미안. 수사에 협조 좀 해줘, 알겠지? 네, 경찰관님. 여자인 것도 비밀로 해주고. 네, 그럼요. 저는 입이 무겁거든요. 그럼 믿는다. 야, 안 될 거야? 야, 빨리 출근하자. 빨리 와. 저 그럼 가볼게. 요? 일이 꼬여버렸네. 말하진 않겠지. 야, 너 왜 교복으로 안 갈아입냐? 조금 부끄럽네. 에? 야, 뭐 잘못 먹었어? 생각할 것도 많은데 하필 들켜버리다니.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당장은 내가 수상해 보인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일 점심시간 끝나고 10분 후에 체육장구로 가봐. 내 예상으로는 이 고등학교에선 마약 거래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질 거야. 첫 번째 장소로는 체육창고만 한 곳이 없겠지. 주변에 CCTV도 없을 테고 점심시간엔 모두가 교실에 있으니까. 얜 왜 이 타이밍에 업고난리야. 진짜 수상하게. 체육창고. 체육창고라고 했지?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본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역시 너무 일찍 왔나? 응? 어? 아, 놀래라. 아, 왜 이런 데서 자고 난리람? 근데 이 녀석 잘생기긴 참 잘생겼는데 말이야. 잘 때는 꼭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네. 당강철. 응? 뭐야, 내 꿈이라도 꾸나?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김민준, 이 녀석이랑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이 녀석한테 도움도 받았고. 그러니까 제발 이민환이 착각한 거였으면 좋겠다. 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 마약이잖아. 네, 확실히 김민준이 항상 차고 있던 체육 창고에 몰래 마약 가방을 넣었습니다. 이걸로 오해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뭐라고? 일단 안 되겠다. 저 녀석을 잡아야겠어. 야! 거기 스타! 멈춰! 어? 거기서! 거기서! 도대체 누구지? 얼굴을 못 봤어. 그나저나 뭐? 오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만약 내가 늦게 체육 창고로 왔다면 나는 저 마약이 들어있을 가방을 발견했을 거고 그 다음으로 잠이 든 김민준을 발견했겠지? 그럼 난 김민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오해를 할 거고. 이민환? 이민환이 알려준 곳인데. 그래, 이민환이 엄청 수상해. 이민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그래, 애초에 내가 경찰인 걸 아는 것도 수상했고 일반인이 마약 거래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수상해. 조서실에서 들었다는 내용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수상해. 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야! 이민환! 나랑 얘기 좀 해. 따라 나와. 무슨 일인데 그래? 설명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네가 그런 거야? 내가 경찰인 걸 알고 있었던 것도, 김민준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도? 진정해 당강철. 확실히 네 상황이면 내가 의심 갈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것도 누군가의 함정이야. 너랑 내가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으니 우리 둘을 갈라놓으려고 이런 짓을 벌린 게 분명해! 뭐? 내가 그럴 의도였으면 진작 학교에 네가 경찰이라는 걸 들고 다녔겠지. 왜 내가 조용히 있었겠어, 안 그래? 아무래도 김민준이 학교에 스파이가 있다는 걸 눈치챈 거야. 그게 누군지 알아내려고 함정을 판 거라고! 그럼 네 말은 김민준이 학교에 경찰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는 거야? 아마도.
알았어. 일단 생각 좀 해볼게. 수업 좀 올렸다. 늦기 전에 교실로 돌아가. 아, 집에 가야지. 아, 헷갈려. 김민준이 정말 눈치챈 걸까? 아니면 이민환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건가? 왠지 내가 카스트라 조직에게 놀아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우선 청장님한테 보고 올려야겠다. 야, 단강철. 응? 왜 그래? 내 요즘 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딱 한 번만 안아보자. 그럼 답이 나올 것 같아. 어? 왜 그래? 내가 이상해 보이지? 나도 내가 이상해. 그래, 잘 가라. 김민준. 씨, 왜 이렇게 설레이냐? 너 때문에 일이 틀어질 뻔했잖아. 하지만 전 시키는 대로 했을... 시끄러! 너 때문에 내가 의심을 받았다고! 자칫하면 우리 조직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신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넌 앞으로 다신 그런 실수할 일 없을 거야. 곧 넌 이 세상 살림이 아니게 될 테니.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길 일도 없을 테고, 멍청한 네가 멍청한 실수를 할 일도 없겠지. 얘들아? 뭐야, 김민준. 오늘 갑자기 사람을 막 그렇게 끌어안고, 사람 괜히 헷갈리게. 왜 갑자기 그렇게 아는 거지? 설마 그 녀석 나 좋아하나? 아, 몰라. 아. 응? 이민환이네? 여보세요? 단강철, 카스테라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정보? 응. 그래? 그럼 일단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알았어. 내일 우리 카페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편할 때 전화주고 와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겠어. 얜 편할 때 전화하고 오라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 모르겠다. 일단 그냥 들어가 있어야지. 오늘따라 카페 안이 썰렁하네. 저번엔 보안요원 같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는데. 그나저나 이민아는 어디 있는 거지? 뭐야? 카페 안에 아무도 없네? 그래. 응? 이쪽에서 말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알겠어. 뭐야, 사람이 있었잖아. 이쪽에서 나는 것 같았는데? 실례합니다. 이민환 어디 있는지. 어? 분명 여기서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잘못 들었나?
그래, 신경 좀 쓰도록 해. 뭐야? 비밀 통로? 수상해. 일단 들어가 보자. 응? 이번 거래가 이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거래다. 저번 같은 실수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쓰도록. 월요일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다. 네, 도련님! 이민환이 범인이었잖아. 일단 청장님께 전화를. 어? 이민환! 어. 뭐야, 너 오늘 온다 했으면서 왜 안 와? 나 오늘 배탈이 심하게 나서 못 갈 것 같아. 그래? 아, 그럼 할 수 없지. 화요일 저녁에 학교 운동장에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정보야. 아, 그래? 고마워. 분명 월요일 학교 옥상이라고 했어. 진짜 거래는 월요일이고 화요일은 눈 속임용 가짜 거래인 게 분명해. 우선 청장님께 가자.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김민주는 이제 매일 못 보는 건가? 고등학생 상대로 나답지 못하게 무슨 생뚱맞은 생각이야. 우선 사건 해결부터 해야지. 혹시 무한도전 아세요? 아, 물론이죠. 아, 그럼 같이 해볼까요? 무한! 무야호! 그만큼 신이 나신 거지. 학교 끝날 시간이 돼도 안 오다니 그날 일 때문인가? 이러다가 평생 그 녀석 못 보게 되는 건 아니겠지? 하, 단강철, 난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상관없이 널 좋아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자, 다들 빨리 집에 가야지. 집에 안 갈 거야. 오늘 수고했고 사고 치지 말고 조심히 집에 가렴. 무야호. 뭐야, 경찰차? 무슨 일이라도 있나? 단강철, 김민준. 아니, 너 그 모습은 뭐해 단형사? 얼른 올라가자고. 아, 네. 어떻게 된 거야? 이번이 꽤 큰 거래라 제가 친히 나왔습니다. 아이고, 카스테라 도련님을 만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리고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다니는 안전한 학교에서 누가 마약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멍청한 경찰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장소긴 하죠. 약속대로 약 1톤가량의 마약입니다. 사정상 다 가져올 수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걱정 마요. 우리 사이에 우리도 이렇게 성금으로 금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체에서 좋을 거 없죠. 얼른 교환하고 나머지는 다음 거래에서 마저 교환하는 걸로 합시다. 네, 물론이죠. 역시 말이 통하십니다.
다들 멈춰! 손들어! 경찰이다! 너희 모두를 마약 유통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단... 경찰... 어떡해... 안녕, 이민한? 참 좋은 날이지?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분명 화요일이라고 말해줬는데? 아쉽게도 내가 들었거든. 너희 카페 지하에서 진짜 거래 날짜를 말이야. 처음부터 수상했어. 내가 경찰인 걸 아는 것도, 카스테라의 정보를 자꾸 주는 것도. 아, 너희 카페 이름도 카스테라를 섞어놓은 거더라. 라카스테, 카스테라. 이민환, 너를 체포한다.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네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끝이라니. 끌고 가. 김민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미안해.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게 아니야. 보다시피 난 경찰이고, 이 학교에 마약 조직을 검거하러 잠입 수사를 나왔어. 경찰... 경찰이었다고? 거기다가 여자? 그래. 그동안 고마웠어. 네 덕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어. 거기서! 좋아해. 어? 언제부터인가 널 보면 숨이 막혀. 뭐? 어디 아파? 네가 날 보면 숨이 막힌다고! 김민준, 나도 너를... 내 손목에 실 보여? 실? 이 실의 끝을 네가 찾게 되는 날, 너에 대한 나의 마음도 끝이 날 거야. 어디 찾아볼 테면 찾아봐. 김민준... 그렇게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마약 조직 카스테라는 모조리 검거되었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김민준과 앞으로 아주 잘 지내게 되었다. 모든 게 해피엔딩이었다.